세상에서 되어지지 않는 세 가지 아주 우리에게 치명적인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그분이 아주 젊고 또 건강하고 그러던 분인데 보니까 이렇게 떨더라고요. 손을 떠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때 제가 참 세월이 많이 갔구나. 이제 70대 초반이신데 이렇게 손을 떠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저도 한 7년 만에 한번 처음 뵀는데 그러더라고요. 건강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병원을 들락날락하고 좋은 약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도 이 건강 문제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큰 문제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내 마음대로 사업이 됩니까? 내 마음대로 교회가 됩니까? 내 마음대로 돈을 내가 벌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실패하는 사람 있고 계속 안 되는 사람 있고 계속 망하는 사람 있고 지금도 한국에는 10개의 가게가 오픈하면 8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물질을 얻고 복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또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첫째는 건강 문제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건강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재물을 많이 모아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좋은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고 사업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지만 결국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마음은 많이 있으면 이것저것 어려움 당하는 것, 이것저것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후하게 주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사업이 안 됩니다. 돈을 내 마음대로 벌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자식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기 자식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자기 자식이 이 땅에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부모가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부모가 할 수 있으면 좋은 건 먹여 좋은 옷 입혀 좋은 또 신발도 신겨주고 공부도 하게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가 20대, 30대, 40대가 되어서 그도 세상에 나가서 어릴 적에는 부모의 울타리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자기 자신이 세상을 헤쳐나가려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사람이 바로 본문에 기록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제 곧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양 일천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양을 일천을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역대상 29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얼마나 후하게 드리는지를 모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다윗만큼 자기 생에 있어서 행복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테두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준 사람이 성경에 그리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역대하 29장 28절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그랬어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부하고 존귀하다가 저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세 가지를요. 다윗은 건강, 재물, 자식까지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축복해 주신 분이 다윗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바로 역대상 2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소원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죠. 마지막 중요합니다. 마지막 정리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잘못돼서 얼마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삶을 마쳤어요. 그의 장인도 사울왕도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요나단과 함께 느부아 산에서 전쟁터에서 그가 마지막 생을 자식들과 함께 맞이합니다. 자식이 잘못됐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놀라운 업적을 주셨지만 사울왕은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여서 그는 실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모든 마지막 결론이 다윗이 나이 많도록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저가 죽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윗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흥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그가 원하는 만큼 세상을 다스리고 원하는 만큼 그에게 재물을 주시고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몸부림을 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우리도 예, 저도 이제 60 이렇게 넘어가고 우리 또 한마음교회 우리 같이 또 이렇게 믿음 상원하시는 우리 필라델피아 역도협회 회장님이신 우리 백시현 우리 사범님도 선생님도 여기 함께 왔어요. 목사님 오늘 뭐예요? 예, 저녁에 제가 인터넷 복음방송에 설교하러 가니까 예, 오세요. 백 선생님 오세요. 등지기에 바로 옆입니다. 금방 예,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행복을 요구하는 대로 추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파라다이스는 없습니다. 지상 천국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유럽도 여행해보고 아시아도 여행해보고 아프리카 남미 모든 세상을 여행해 보았는데 그래도 가장 여행 중에서 가장 이 지구상의 파라다이스다 지상 낙원이다 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와이가 그렇게 좋대요. 오장로님 가보셨죠? 하와이. 안 가봤어요? 예. 네. 저는 하와이는 못 가서도 하와이 다음 두 번째 되는 제주도는 가봤어요. 그래도 제가 가보니까 제주도는 하와이 다음이야. 하와이는 안 가봤기 때문에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는 모르지만요. 제주도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사면이 바다고 바람이 불고 공기가 좋고 사람들도 좋고 좋더라고요. 하와이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자기의 마지막 그 여생지를 하와이에서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와이 가도 상처가 있고 5년 전에 저희 교회 나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플로리다가 춥다고 해서 플로리다도 춥대요. 플로리다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 추위를 타시는 분인데 저희 교회에서 한 3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 필라델피아가 너무 추워가지고 플로리다로 갔대요. 아 플로리다도 춥더래요. 그래가지고 춥지 않는 곳을 찾은 곳이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를 갔더니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 덥대요, 거긴 또. 제가 다시 필라델피아,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 2년 만에 다시 왔어요, 그분이. 그분은 플로리다가 추워서 하와이를 가는데 하와이는 너무 덥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저희 랜스데일로 오셨는데요. 오늘 본문, 예,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저가 나이 많도록 늙어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마지막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살고 부한 삶을 살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대를 이루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은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사건은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첫째 사건이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으니까 너는 기름을 취하여서 베들레헴 이새집 다윗집으로 가서 너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취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한 번도 이새 집에 가본 적도 없었고 이새의 자녀들을 본 적도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데 무명의 집으로 무명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 하나님이 어떤 자를 준비했을까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궁금해가지고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그 집에 가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자가 나오는데 사울 왕 이상으로 건장하고 눈이 후리후리하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기둥이요 제목이요 왕권을 가지면 이스라엘이 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쓰임 받기도 전에 세상에 나가기도 전에 이새의 아들 장자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하니까 또 없습니까 그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새가 하는 말이 참 웃겨요. 참 말자가 하나 있는데 쟤는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걔는 별 별 일 없는 자입니다. 그 뜻이에요. 걔가 뭐 큰 일 하겠어요. 걔는 집안에서도 제껴놓은 애이고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날인데도 그 아이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넌 가서 양이나 치라고 제껴놓은 아이입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탁에 앉지 아니하리라. 사무엘 선지자 그럽니다. 그게 저 밑바닥에 있는 저 끄트머리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올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뒤돌아보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제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요. 예,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갈릴리 호숫가로 가시는데 그 부두가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한 배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고기를 잡고 다 부두가를 떠났는데 두 배가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어요. 두 배가 있다 그랬어요. 한 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게 갑니다. 그 다른 사람의 배는 누구 배인지는 몰라요. 만약에 시몬의 배가 아니고 그 다음 사람 배에게 갔으면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게 갔다 그랬어요. 여러 배가 있지만 여러 사람이 있지만 여러 사람이 실패했지만 여러 사람이 별별별 없지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갔다는 것이 거기서 택함 받았다는 것이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에서요 얼마나 제가 교협 회장을 해보니까 예, 정식으로 70개가 교협에 가입된 교회고 그 위에 사이드로 가입되지 않는 교회가 뭐 한 50개 되니까 100개 이상은 돼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목사님들도 한 200에서 300명 되지 않습니까? 장로님은 얼마나 많아요? 더 많죠, 장로님은. 또 집사님, 권사님은 얼마나 많아요? 더 많죠. 사모님도 목사님들이 한 300명 되니까 사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라델피아에. 그런데 이 밤에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서 집에서 쉬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 필라 기독교 인터넷 방송을 이용하여서 결국은 필라델피아의 복음화가 중심이지만 이 복음이 아프리카, 남미, 저 아시아 모든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두가에서 두 배가 있는데 시몬의 배를 택하신 것처럼 이새의 집에서 여덟 명의 장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새의 그 막내 여덟 번째를 택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마음교회 대표로 우리 백 선생님이 나오셨는데요. 저희 교회는요 예, 목사님이 다섯 분이죠. 예, 목사님이 다섯 분이에요. 성도가 12명인데 목사가 다섯 분이야. 얼마나 목사님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다섯 분인데 목사님 중에는 기가 막힙니다. 예, 서울법대 나왔습니다. 하버드에 또 여기 예일 또 뉴욕 콜롬비아 지금은 시카고에서 마지막 예, 박사 학위가 다섯 개인데 또 시카고 대학에서 지금 예, 학위를 공부하고 있어요. 천재예요, 천재. 예? 또 예,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를 모릅니다. 제가 그분에게 감동받은 거 하나 있어요. 감동받은 거. 한참 80년도에 학생운동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고문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한 3-4년 살다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서울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고시공부를 하는데 그 양반 얘기예요. 고시공부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저도 감동을 받았으니까 앉아서 아침 간단하게 커피 먹고 빵 하나 먹고 저녁 10시까지 앉아서 한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두세 번 빼고 책을 보는데 하루에 3,000페이지를 봤대요. 야, 3,000페이지. 제가 알기로는 3,000페이지면 이거 하루 다 읽는다는 얘기죠. 제가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그냥 흘린 말이었지만 야, 하루에 3,000페이지는 못 봐도 하루에 1,000페이지를 본다면 성경을 3일에 한 번 보면 1년이면 100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사법전서를 하루에 3,000페이지를 봐야 시험 날짜는 다가오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인내심이 강하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도 이분이 크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만큼 크게 되지를 못했어요.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제 한마음교회에 왔으니까 그분이 길이 열릴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제가 백 선생님에도 늘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다 성공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다 성공했어.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중간에 2-3년 신앙생활 하다가 나가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다 성공하지 못했는데 끝까지 한마음교회에 남아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성공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한마음교회에 제가 너무너무 능력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공할 사람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성공할 사람만 보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예,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김철우 목사님 잘 알죠? 김철우 목사님 한 15년 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국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목사님, 우리 교회 새벽기도 3일만 나오세요. 3일 우리 교회 새벽기도 3일 나오고 교회 영광교회 개척하게 되었고 그가 길이 열렸어요. 한 30일만 나왔으면은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큰 교회 했을 거예요. 3일만 했기 때문에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예. 박도성 사관에게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비브리칼에서 공부를 하는 뭐 거의 1등이에요. 서울대 영문과 나온 사람이니까. 서울대 영문과를 나왔어요. 박은혜 전도사님이신데 지금 42, 43 됐을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나왔을 때는 35, 6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비브리칼에서 우리 교회가 가까우니까 새벽기도를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2주를 나왔어요. 새벽기도를. 2주 나오면 그건 기적이에요. 아, 저에게 큰 일이 벌어지겠다. 그러니까 비브리칼은 곧 졸업하는데 기껏 해야 뭐 영생께 전도사나 안디옥께 전도사 밖에 더 되겠어요. 그 위에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여자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에게 길이 열렸어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길이 열렸는데 미국 전역에서 구세군 교회가 한 30개 되는데 뉴욕에 있는 뉴욕 프로싱에 있는 한인 구세군 교회가 제일 크대요. 그런데 그 구세군 교회 목사님으로 그 여자분이 갔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기껏해야 영세교회 전도사, 잘해야 연합교회 전도사 되면 출세한 거야. 여자분이 더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비브리칼을 졸업하고 목사 이 시험을 보고 그러고 구세군에서 대부분 여자를 구세군으로 세우는 경우가 잘 없는데 원래는 박도성 사관님이 그리로 가야 되는 일인데 3, 4년 전에 그 여자가 거기서 발탁이 된 거예요. 제일 큰 구세군 교회. 그분이 우리 교회 10년 전에 거의 한 달 정도 나왔어요. 성공할 사람만 보내주시더라고요. 성공할 사람만. 할렐루야. 예, 한번 우리 김수학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성공할 사람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성공할 사람들. 예.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도저히 사방이 막히고 안 되는 사람들인데도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우리 백시연 우리 사범님 열심히 지금 예수 믿어요. 지금 벌써 거의 한 달 예, 필라 다운타운에 새벽에 같이 전도 갑니다. 예수 믿은 지 6개월도 안 됐어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 예수 믿은 지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6개월도 안 됐어요. 한국에서 경찰대학 나왔습니다. 영등포 경찰서 서장이었어요. 높은 직위에 있었어요. 아주 높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내는요 여러분 이름만 되면 다 알아요. 이름만 되면. 그런데 평생을 이민생활 30년 필라델피아 한 10년을 버지니아에서 사시다가 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벌써 이게 스펙이 우리 성공할 스펙이 딱 됐잖아요. 작년은 지금 미국에서 큰 아주 큰 정보 계통에서 지금 있어요. 정보 계통. 그리고 4위는 육군 헌병대 거의 뭐 중령이니까 높은 데 있는 거죠. 이제 대령으로 이제 진급하면 또 이제 높여 올라가잖아요. 그 딸은 아주 정부국의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비행기를 타도 권총을 차고 타고 어디를 가도 이 펜실베니아 시장, 필라델피아 시장 예, 20시간 이유 없이 감금하고 조사를 해도 이 백악관에서 그런 권한을 준 아주 막강한 힘은 있는 사람이에요. 성공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제가 마쳐요. 다윗은 정말 부잘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마지막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염소와 또 황소와 이 1,000마리씩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나이 많아 늘도록 부하고 예,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이 늘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저가 죽음에 그를 대신하여 솔로몬이 왕이 되니라. 건강 축복받았죠. 또 재물 부하니라. 재물 축복받았죠. 아들 축복받았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여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시는 우리의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백시연 성도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주시고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기둥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대상 29장 28절에서 저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저가 죽음에 그를 대신하여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니라. 이 축복이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필라델피아 인터넷 복음 방송 형제 자매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필라델피아 복음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터넷 복음 방송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